다음은 10월 2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이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절차는 대폭 간소화돼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가 통일부 산하의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됐습니다. 또 견학 신청 기간은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으며 단체 견학만 신청할 수 있던 예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학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제1차 한-필리핀 국방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리카르도 다비드 필리핀 국방정책 차관은 국방협력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안보정세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차관은 내년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육군 35사단 이순신 연대는 최근 해안 침투 대비 야간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에서 레이더와 열 영상 감시 장비 등 연대가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들로 해상의 미상 물체를 포착했으며 수리온 등의 육군 항공자산과 박격포 조명탄으로 적을 식별하는 한편 해안 기동타격대가 적을 경멸하는 절차를 숙달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공병대대 기술관리실장인 이윤수 건축군무사무관이 최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공군 군무원 최초의 건축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무사무관은 일과 후와 주말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다며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공군의 문화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